구리시 수택이동 구리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설 후원품 전달받아 구리시 수택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구리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정육생고기 20세트를 후원받았다. 이날 구리라이온스 클럽 장호경 회장 등 회원 20여 명은 수택이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에 직접 방문해 안부를 묻고 선물을 전달했다. 구리라이온스 클럽 장호경 회장은 추운 날씨에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가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표영실 수택이동장은 원래 명절에도 있지 않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주시는 라이온스클럽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구리라이온스클럽이 추운 겨울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육생고기 20세트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으며 클럽 회원들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선물을 건넸습니다. 구리라이온스클럽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회에 따뜻한 손길이 될 것을 뜻했습니다. 이에 표영실 수택이동장은 라이온스클럽 회원들의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며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밝혔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지역사회의 모습을 보여준 구리라이온스클럽의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식을 전했습니다.